30년 동안 윤화 씨를 키워준 분은 사실 윤화 씨의 고모였습니다. 오늘 봐요, 내가 왜 니를 길러가고. 얼마나 이뻐. 윤화 씨가 고모랑 함께 살게 된 건 부모님이 이혼한 후부터였습니다. 그녀 나이 2살 때였다는데요. 그런데 막 냉정하게 뛰대요, 저희 엄마가. 거의 한 3살도 안 됐고 2살 정도로 보면 되죠. 그래 울고 도장 찍고 돌아서는데도 손을 안 잡아주더라고. 아이고, 참. 쟤하고 나하고 이제 한없이 울고 왔지. 얘가 저 아버지가 있을 때는 고모부 했어요. 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얘가 엄마 아빠 하겠다고. 윤화 씨에게 고모, 고모부는 이 세상 유일한 가족이었고 30년 동안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. 아유. 사실 저분들이 진짜 가족이죠. 아, 그럼요. 그럼요. 행여나 고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가슴 아파할까 봐 고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윤화 씨를 대학원에 보내며 부족함 없이 키웠다는데요. 나는 우린 지금 친딸인 줄 알았어. 조카를 저렇게 해주구나 싶어서 놀랬다고. 그것도 시집 조카이고 친정 조카인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엄마가 키웁니다.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걸 하면 걔네 가족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대대손손 오셔가지고 막 응원하고 이랬었거든.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고 2주가 흘렀습니다. 장례식장에서조차 못 본 생모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사고 났을 때 혼자 있었냐? 사고 나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했냐? 대전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따로 또 서류 떼고. 윤화 씨의 예비 신랑을 만난 그날 생모는 가족들 모르게 사망 서류를 뗐습니다. 야.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윤화 씨의 생모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를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. 이게 뭐 몸이 안 좋아서 어찌하겠노? 좀 쉬어야지. 그지? 그리고 그 사고 난 그게 투하제랬나? 예. 아. 투하제. 일단 좀 쉬자. 알고 보니 가족에게만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. 야. 상대가 어디 보험 들었냐 해서 자동차 보험 어디 보험 들었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알려줬죠. 윤화 씨가 다녔던 회사에도 전화를 했다는데요. 장례식 끝나고 2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그때 전화를 해서 엄마라고 했었거든요. 퇴직 처리하는데 자기가 이 근처 여기 회사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자기가 퇴직 처리하는 김에 뭐 필요한 뭐 그런 게 준비를 해야 되면은 온 김에 뭐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. 보험사를 물어봤던 통화 뒤 지금껏 연락 두절이라는 생모. 그녀의 행동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.